바다 속 다양한 친구들. 와. 이거 보이지? 와. 말미잘은 흰 동가리를 보호하고 흰 동가리는 말미잘에게 먹을 걸 주지. 오호. 그래서 둘 사이를 공생관계라고 한다고. 헐, 나라, 네가 그런 것도 알아? 그럼. 바닷속 다양한 동물을 공부하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. 예, 너 참 똑똑하구나. 그럼 혹시 철갑상어란 동물도 알아? 어? 알긴 아는데. 뭐? 진짜 있는 동물이었어? 헐, 뱀장어 아줌마 말이 사실이었구나.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줄 수 있어? 그걸 어떻게 설명해? 이럴 땐 외쳐야지. 도와줘, 아람이! 아마 강과 바다 양쪽 모두를 다니는 동물이라 신기하다고 하셨을 거야. 와, 세상에! 혹시 지느러미로 걸어다니는 물고기도 있다던데. 알아? 지느러미로 걸어다니는 물고기? 당연히 알지. 아, 직접 보러 가는 건 어때? 직접? 마린 트랜스포머 고! 어라? 진짜 등이 푸른 물고기가 있었네? 여긴 망둥이! 갯벌에선 지느러미로 걸어다녀! 망둥이야, 아! 반가워! 으아우! 야, 반가워! 난 고등어 오름이라고 해! 난 망둥이, 망두! 넌 진짜 신비한 물고기구나. 세상에 너 같은 물고기는 또 없을 거야. 아니, 강에 사는 가물치란 애도 나처럼 걸어다닐 수 있대. 뱀장어 아주머니가 그랬어. 너도 뱀장어 아주머니를 알아? 당연하지. 뱀장어 아주머니랑 더 많이 얘기할걸. 알나으로 태어난 곳으로 가신댔는데. 맞다! 거기 머리에서 불빛이 나오는 물고기가 사는 곳 근처래. 에이, 너무 거짓말이다. 있어. 어? 어? 머리에서 불빛이 나오는 물고기. 뭐? 어? 물론 깊은 바다에 사니까 너희는 만난 적 없겠지만. 만나고 싶어. 나도, 나도. 아람이, 나도 어항 준비할까? 어? 진짜 머리에서 불빛 나는 물고기가 있어! 안녕? 놀랬지? 깊고 어두운 데 살아서 우리 엄마 눈이 나빠서 그래. 뱀장어 아주머니가 얘기하던 얕은 바다 친구들이었네. 반가워. 난 초롱아기 초롱이야. 와, 뱀장어 아주머니 여기도 오셨었어요? 응, 깊은 바다 입구에 알라우러 왔을 때 만났어. 캬, 정말 멋진 분이셔. 강에서 깊은 바다 입구까지 다 누비시고. 와! 이쯤 되니 그 뱀장어 아주머니 정말 궁금하다. 그치? 응! 진짜 누굴까? 뱀장어 아주머니. 아! 아람이! 뱀장어 아주머니 만나러 가자. 알을 나오셨다면 이제 보지 못할 거야. 왜? 어? 뱀장어는 죽기 전 알을 낳으러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. 뭐?
뱀장어 아주머니의 마지막 여행이었던 거야? 이 아이들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는데 정작 뱀장어 아주머니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니. 너무 우울해하진 마. 뱀장어 아주머니의 아이들이 또 바다를 누비고 있을 테니까 말이야.